한 2주만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는 우리 종말론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특히 이 미국이란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이미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주축 일을 해왔고 그들 때문에 세계 선교에 으뜸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또 이들에게 신학적으로도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모든 신학의 근간을 이 성령님께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귀하게 쓰시는 민족이고 아주 요긴한 민족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모든 이런 부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란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주님이 특별히 장중에 두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나타나야만 하거든요. 이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받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이 두 짐승의 세력과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들도 다 미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 세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짐승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이 무너지게 하는 이 일도 이 미국을 통해서 무너지게끔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진보적인 대통령 그룹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소위 복음주의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있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게 트럼프예요. 네, 이제 이번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미국의 일반적인 모든 매스컴들은 이분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 진보적이고 비성서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뒤에 깔려있는 강한 복음주의 세력들이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으뜸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선 전망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 복음주의 그룹들이 미국에 그분들의 향배가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만큼 이 복음주의 그룹들의 그 중요성이 있어요. 이 미국 인구가요. 미국 인구가 약 한 3억 한 3, 4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억 한 4천. 이 중에 소위 복음주의 그룹이 몇 프로냐면 약 한 25%로 보고 있어요. 소위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이 3억 4천 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한 80%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80% 다가 복음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한 25%가 복음주의. 그 숫자는 엄청나죠. 캐나다 같은 나라는 10%도 안 돼요, 복음주의가. 영국은 약 한 3% 정도, 복음주의가. 유럽 같은 나라는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그쪽 나라들은 약 한 4% 되지만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에 모두 이쪽 나라들은 한 1% 플러스 마이너스 이 복음주의가.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25%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룹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약 한 25%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복음주의가 약 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미국 대통령의 당선 향배를 가르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주의라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지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지만 믿는다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성경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반종교다원주의 그룹들이고 반 동성애 그룹들이고 반낙태 그룹들이고 친유대주의 그룹들이에요. 친유대주의. 그리고 반세계정부, 뉴월오더 있죠? 반세계정부 그룹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신세계질서 그룹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 임박을 믿는 그룹들이에요. 예. 요것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복음주의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죠? 예. 근데 신기한 건요. 강한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 공부를 하면서 이 종말론 공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그 중요성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친유대주의란 말은 뭐냐면요. 종말론 내 학설 중에서 전천년주의 학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친유대 사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하면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하면 이 두 그룹이에요. 역사적과 세대주의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요 25%의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있지만 강한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주의가 상당히 강한 그룹들이에요. 이 지금 25%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안에는 오늘날 미국이요. 이 세대주의의 지도자들이 복음주의의 지도자들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우리나라는, 딴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저희 무천년주의자 중에 일부가 이 세대주의를 자꾸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속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를 주님이 어떻게 지금 쓰시고 있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웹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요.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저는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세대주의 교리에 나오는 거기 100%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렇지만 세대주의를 제가 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분들을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대주의 그룹들을 아주 요긴하게 지금 쓰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에 비해서 비활동적이에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를 뒤에서 미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강한 세대주의 그룹들이에요. 이 세대주의 그룹들은 아주 두 그룹이 있거든요. 하나는 아주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는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해요. 근본주의자들이, 강한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강한 보수 그룹들이. 그 다음에 한 그룹은 뭐냐면 성령운동하는 분들이. 예, 예컨대 뭐 오순절 그룹들, 카리스마릭 그룹들이, 이 강한 그룹들이 있어요. 이거 미국을 지금 지고 있는 이 영적 차원에서 지고 있는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 근데 이 그룹들이 대부분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유대주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서 기도해 주는, 뒤에서 어드바이즈 해주는 아주 강한 그룹이 이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친유대주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친유대주의.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 옮기고, 지금 유대인들과 이 중동 나라들의 평화 조약, 이것도 다 성경에 의해서, 뒤에서 이 세대주의 그룹들의 이 어드바이즈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서를 성취하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그룹이 어떤 그룹들인가 하면요, 조직력이 강해요. 결속력이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몰표를 던지는 그룹이에요. 데이터에 의하면 약간 80%의 복음주의 분들이 몰표를 던지는데, 이 트럼프한테도 이번에도 던질 거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강하게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 사회가 악한 사회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무찌르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강하게 믿는 그룹들이. 이런 세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소홀하려면은 이 종말론 대학설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말론 대학설이 이 신학 학문 중에서 제일 힘든 분야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웬만해서 이걸 잘 건드리질 않아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복잡하니까 몰라서 그래요. 저도 신학 공부를 수십 년 해봤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제가. 많은 학문적인 리서치도 많이 하고, 신학적인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독학을 한, 경험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요, 이 기독교의 내 종말론 사상이 이 특히 진화론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상 종말론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뭐냐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에요. 이 두 이론이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진화론 안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화론이에요.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유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진화론을 거기다 갖다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고 타종교 사람들과 또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이 유신론적 진화론에 관한 관심이에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다 믿어요. 예컨대 삼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고 구원론도 다 믿어요. 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믿는데 안 믿는 그룹이 후천년주의. 그렇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걸 다 믿어요. 그런데 요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두 그룹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무천년주의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우리와 같아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후천년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조금 복잡하지만 구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두 그룹이 다가 유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공통적으로 요 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뭐냐면요. 창세기 지금 여기 1장, 2장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하고 쫙 끝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있죠? 저기 있죠? 이 부분은 똑같아요. 영원세계.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이 부분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하면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 그룹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요. 진화론의 영향을 안 받은 그룹이 어느 그룹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 어디에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그러면 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경 해석에서 일단락 차이가 나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항상 내가 강조하던 요 11장까지 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것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연대들, 나이들, 이 숫자들을 여기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타락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들,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상징화시켜서 실제 숫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똑같이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부터 실제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이거든요. 네, 12장. 제가 이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분들이 깔려있는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진화론의 찰스 다윈에 가리킨 다윈주의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이 사상이. 다윈은 나중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이걸 얘기했지만, 그 전에도 항상 이런 사상을 크리스찬 쪽에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고, 아담의 나이도 거의 비슷하게
약 45억 년 전에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보는 사상에 깊이 깔려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창세기 11장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을 계산하면은 고작이야 2000년이에요. 그 숫자를 보면 우리 했죠? 여기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이에요? 1948년이에요. 이 숫자를 계산하면 성서에 나오는 숫자를 계산하면 기억나시죠? 요 이녹이 얼마예요? 성서 계산하면 622년이죠. 에녹이. 노아는 얼마예요? 1056년이에요. 그냥 숫자 그대로 계산만 하면. 그런데 이 숫자를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고 이 숫자를 믿는 그룹이 어느 그룹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인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는 이 숫자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오늘부터 아담 타락까지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6000년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6000년설이에요. 지구 나이도 6000년설로 믿고 그 다음에 아담도 6000년 전에 타락했다고 믿는 그룹들이 무슨 그룹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그룹이에요. 또 반대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뭘로 믿는 거예요? 45억 년 전 지구나의 또 아담도 타락도 45억 년 전으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적 아이디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중세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주후 500년 전으로 해서부터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요. 이게 저희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인본주의 사상에 깔려가지고 과학적으로 지구 나이가 엄청나게 멀다는 것을 뭐 오래 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쭉쭉 오다가 이제 다윈이, 찰스 다윈이 그것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다윈이 체계화시킨 것 뿐이지, 예. 이 진화론, 이 사상이 중세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두 그룹이에요. 두 그룹이 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 중요한 게 그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여기다 써놨죠. 여기 아까 여기 뭐예요? 이건 무한대란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면은 약 45억 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자 우선 우리 다윈이 누군가를 잠깐 좀 보세요. 찰스 다윈. 다윈은 성공회 기독교인이 생물학자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책이 종의 기원이라고 그러죠. 종의 기원. 1859년에 완간했어요. 1854년부터 시작하다가 1859년에 이것을 완간했어요. 끝냈어요. 이 시대가 1859년 이 60년 이 세대가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세대주의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대주의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요한 존 다비라고 그러죠. 이 다비가 세대주의를 만들어낸 때와 거의 같은 때예요.
근데 존 다비가 이거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이거든. 아일랜드 다 영국 쪽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세대주의를 만든 것은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분에게 세대주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유대 사상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동안에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믿어왔던 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을 그대로 세대주의에다 적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좀 달리했어요. 그러면서 강한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강한 선교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지금요. 영적 후손들이. 자,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이 1930년도부터 50년까지 미국에서 아주 활발했어요. 현대 진화론 활성 시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중고등학교 생물학 책의 교과서로 이제 사용받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화론에 익숙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이 진화론 사상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인데도 이 진화론 사상이 팽배했던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해석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도록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예.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조금 약했어요. 그런데 강하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덤빈 분들이 세대주의 그룹들이. 그래서 이 세대주의 그룹들이 어떻게 됐나? 이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대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창조신학. 그걸 creation theology라고 그래요. 창조신학을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요. 세상 학문에서 도전을 했어요. 진화론은 이거는 성서적인 걸 떠나서 비과학적이다. 그래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수 없는 크리스천 그룹들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논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날은 기독교인 또는 비기독교인 과학자들 중에서 진화론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대세예요. 오늘날은요. 진화론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대세예요. 웹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이 기독교 안에는 아직도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그룹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 그룹이 뭐예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그룹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한동대학교를 세운 그룹들이 이 창조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믿고서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한동대학교예요. 같은 크리스천 학교들이지만 뭐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대, 뭐 다른 크리스천 그룹들 이런 그룹들은 같은 학교지만 창조론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대신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 창조론을 가르치는 이 크리스천 그룹들이
학교를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동대학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한동대학교가 또 어떻게 됐는지는 난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저기 보세요. 저 기간을 이제 이 진화론자들은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비역사적 시대라 그런 거예요. 비역사 시대다. 인간 역사의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긴 세대다. 근데 그 1, 2천 년도 아니고 수억 년, 수십억 년 시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그 기간을.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 기간을 신비 시대다. 미스. 신비 시대다. 라고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이 무천년주의자들, 이 다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무천년주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어요. NIV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을 집필한 분들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딱 보면 거기에 연대표가 나오는데 보면 아브라함 전까지의 연대를 다 물음표로 해놨어요. 물음표로. 모른다라고. 요것이 첫째로 지금 소위 진화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열매들이에요. 기독교 안에. 두 번째 열매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요 여기 지금 요 천년 왕국이라 써놨죠? 요 천년 왕국이라 썼죠? 요 요한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본문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한 계시록 20장 안에 1절에서 7절이 여기에 보면 천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주의냐, 안 그러면 전천년주의가 갈라져요. 요, 요한계시록 해석의 차이에서. 예. 네.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보세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또는 후천년주의자들은 요, 요한계시록 20장의 1, 7절 요것을 뭐라고 보냐면요. 요것이 우리가 이야기했죠. 요 교회 시대 기억나세요? 여기 교회 시대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사람들은 7년 환난이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기 좌지문 들어가면 심판이에요. 요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 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7절은 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봐요. 요 기간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자주 반복하는 거예요. 요 기간이라는 게 뭐냐?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요 기간을. 이건 상징적 천년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안티적 그리스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교회 시대를. 또는 이 기간을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교회 시대 요것만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사람이 또 많아요. 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지만요. 여러분들이 웹에 들어가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아, 이분이 이게 어떤 그룹이구나.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웹이란 그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잡동사니들이 다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더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런 걸 보세요.
아무거나 주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요 기간이 지금 오늘날 여기 2020년이죠?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이게 날짜가 정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란 걸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만 년 후도 될 수 있어요. 10만 년 후도 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무슨 말 하냐면 일주일 후도 될 수 있고 투모로우 내일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십니다. 그냥 말하면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내일도 올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천년 후 만년 후도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실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날짜 정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면 다 세대주의로 그냥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더라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예.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만 년 후에도 될 수 있다는, 투모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천년주의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종말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종말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또 목사님들도 그 이상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느냐? 이런 이야기만 해. 어떻게 하면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 해결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 받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깨진 가정을 회복하느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의 시각을 이 세상에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론 공부를 왜 합니까? 종말론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이 여기도 긴 기간이죠? 지금 여기도.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에서 11장 이 기간도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지금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진화론적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 이분들의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서 하나를 보면은, 야, 여길 보시면 아담 타락에서부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계셨죠? 이 기간이 이게 긴 기간이에요?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 이 기간도 모르죠? 왜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알겠어요? 예. 이것 때문에 낀 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은. 근데 요건 우리가 알아요. 요거는. 요건 역사적, 요건 2000년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간은 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도 봐요. 요것도 요 기간은 지금 2000년이에요.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내일도 될 수 있고 만년 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보세요.
신약 기간도 2000년, 3000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도 기간 다 모르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것이 뭐냐? 이 기간을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저 끝날 때까지를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몇천 년이에요? 7천 년이죠. 오케이? 그런데 세대주의 사람들이나 역사적 전천주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7천 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7천 년 이야기를 누가 하면 아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사람 많죠?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그러고 또 이분들은 지금 요 말 들으세요. 요 기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 시각으로 봐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요 교회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힙시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요 교회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거 그랬죠? 이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론적인 그 종말론 사상이 거기에 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의 그 이 지구가 45억 년이다. 여기에다가 또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천년 왕국도 상징적으로 보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긴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종교 개혁 이후에는 무천년주의 분들이 무천년주의라 그러면 뭐예요? 무천년주의라 그러면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교회예요. 다 무천년주의예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무천년주의를 가졌던 분들이 루터교예요. 성공회예요. 장로교예요. 침례교회, 감리교회, 다 무천년주의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분들 사이에서 특히 개신교 이런 분들 사이에서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 이런 사이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복고 사상이라고 그러죠. 예. 이분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진화론적 사상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교회에 5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분들의 사상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보느냐? 요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요거를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요 천년왕국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그룹들이 점점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엔 소수가 있었다가 점점 커졌어요.
많아졌어요. 이 그룹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룹들이. 그래가지고 1800년도에 딱 왔을 때는 이 그룹들이 개신교의 아주 가장 큰 선교 그룹들이 됐어요. 선교 그룹들. 그 1800년도에 이 그룹들이 해서 선교사를 개신교의 선교의 시작이 1800년부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일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지에 나가면은 아, 이 무천년주의보다는 이 전천년주의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동시에 무천년주의 안에서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죠? 우리가 산업혁명, 우리 이야기했죠?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이 세상이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느낀 거예요. 산업혁명 때문에.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이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관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전쟁도 있고 이 세상은 사람 살기가 힘들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한 이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 아,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질 때 온다고 하는 그 사상이. 근데 그 사상은 역사적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죠. 세대주의도 다 같죠. 근데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이 이렇게 잘 되는데 이걸 바꾸자.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게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무천년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의 대거, 아주 대거 후천년주의로 다 옮겨버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일루미나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대. 이때가. 예.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는 건 다 크리스천 그룹들이에요. 이 크리스천 그룹들이 하나님이 이 그룹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일으키게 됐나요? 두 짐승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죠? 이 두 신정 세력,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고 하는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나타나야만 되거든요.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그 나타나야만 되는 그 사건을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지금 소위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또는 이 지금 바티칸 그룹들, WCC 그룹들, 예수회 그룹들 이 그룹들이 다 여기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네가 지배하는 신세계로 만들자고 나오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세상 낙원화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꾸로 돼 있어요. 인본주의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세계 평화주의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환경 기독교인 그룹들이에요.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종교 다원주의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사회주의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복지 우선주의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평등사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평등사회. 빈부의 격차 없애버리자. 성소수자 보호주의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성차별 반대주의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여권신장, 여자의 권리, 여권신장 기독교 그룹들. 종교차별 반대주의 기독교 그룹들. 이러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친유대주의로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는 다 종교는 같다는 의미에서 유대를 예전은 반유대 사상이었는데 무천년주의가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들도 오케이. 다른 종교인들 다 오케이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까? 진화론적인 사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되면서요. 지금 이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어느 주의에서 파생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천년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상을 믿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도 이 사상을 다 믿는데 뭐 차이가 나면 뭐가 나와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이 도표와 똑같은 사상인데 무천년주의는 이 세상이 나빠져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산고신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천년주의는. 그러니까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산고신학을 믿어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산고신학의 반대가 뭐예요? 낙원주의, 낙원주의.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이분들의 생각은 이제는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one of them로 믿는 거예요. 우리 내가 수천 번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그리스도 중 한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오늘날 무천년주의는 소수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무천년주의 분들 중에 대다수가 다 후천년주의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는 지금 로마 가톨릭이 100%가 후천년주의예요. 내가 지금부터 퍼센테이지 드릴 테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정교회도 100%가 후천년주의예요. WCCA 대부분의 교단들이 후천년주의. 이 무천년주의는 지금 복음주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산고신학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표를 믿으면서 7천년 이 세상 이걸 믿질 않아요. 더 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요. 이 무천년주의 안에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지금 WEA라고 항상 말해 세계복음주의협회예요. WEA 이 안에는 어떤 그룹들이 들었냐면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 세 그룹이 다 들어있어요. WEA 안에 다 복음주의 사람들이. 근데 이 안에 종말론 사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무천년주의 출신들이, 지금 이 WEA 안에 무천년주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WCC와 대화하자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도 대화하자. 그래서 지금 WEA가 지금 분열 조짐이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지금 누구 때문에? 무천년주의 사람들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그룹들이 뭐겠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려요. 오늘 참 복잡했어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우리나라 교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지금 공부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교계의 상태를 제가 데이터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네 가지의 종말론 사상이 우리나라의 각 교단들에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일곱 가지의 장로교단이죠. 크게. 그러니까 이게 일곱 가지 장로교단이 조금씩 다 달라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 장로교단이 예장합동이에요. 여기에 신학교가 가로 열고 적어놓으세요. 총회신학교예요. 이 그룹은 복음주의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약 한 40%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이 요 안에 약 한 50%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교단인데, 그 다음에 세대주의 사람들이 약 한 10% 정도 있어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지금 분포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예장 합동 안에도 요 세 종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장 통합이에요. 여기는 장로교 신학교라고 그래요. 장신이라고 그러죠. 이 교단은 같은 장로교지만 또 달라요, 합동하고. 자, 적으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 교단 안에 제가 볼 땐 약 한 20%밖에 없어요. 요 같은 장로교인데. 두 번째, 무천년주의는 내가 볼 땐 약 한 30% 정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내가 볼 때는 약 한 10% 정도가 있다고 봐요.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네 번째, 이 교단에는 뭐가 있냐면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단 안에 내가 볼 땐 약 한 40%의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 이게? 장신에. 예장 고신을 봐요. 세 번째, 예장 고신은 고신대 고려신학교 고신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내가 볼 땐 약 한 40% 정도 있다고 봐요. 고려신학교에.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가 내가 볼 땐 약 한 50%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약 한 10% 정도 있다고 봐요. 이 학교에는 후천년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후천년주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후천년주의가 있는 장로기가 지금까지 어디예요? 통합측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장 대신이 있어요. 대한신학교. 요 신학교의 학교가 안양대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실치 않지만 이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약 한 40% 정도 있고 무천년주의가 약 한 50% 정도 되고 세대주의가 약 한 10% 정도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장 합신이 그 학교 이름이 합동신학교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수원근방에. 예,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이 그룹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약 한 40%로 보고, 무천년주의가 약 한 50%로 보고, 요 안에도 한 10% 정도의 세대주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소수의 여섯 번째 장로교 신학교가 예장 백석 신학교, 천안에 있는 백석 신학교. 여기 백석 대학교죠.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약 한 40%고 이 안에도 무천년주의가 약 한 50%고 세대주의가 한 10% 정도 있다라고 그냥 보면 돼요. 비슷해요. 일곱 번째의 장로교 교단이 한신이 한신 한국신학교.
한신대학교라고 그러죠. 기장이에요. 기장. 기독교 장로교예요. 나머지들은 다 예장인데 여기만 기장 한신이 장로교인데 이 교단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없어요. 무천년주의 없어요. 세대주의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이 교단은? 후천년주의가 내가 볼 땐 거의 100%예요. 후천년주의가. 그 다음에 감리교단을 봐요. 감리교단은 기독교 감리, 기감이라고 그러죠. 기감. 이게 이제 감리교 신학교예요. 이 감리교단을 보면은 지금 좀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을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약 한 10%로 좀 보고 있어요. 감리교는 많이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쪽의 감리교, 영국의 감리교가 이미 다 후천년주를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좀 잔재가 남아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도 내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세대주의도 약 한 10%로 봐요. 나머지 한 70%는 후천년주의, 이 감리교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웨슬리라는 이분은 정말 그 뜨거운 복음주의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감리교는 거의 한 90몇%가 후천년주의. 자, 성결교단을 한번 봐요. 성결교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성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성결교단이. 이제 서울신학교라고 그래요. 신학교 이름이. 이 본래 이 성결교단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이 성결교단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결교단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이 변했어요. 자, 처음에 이 기성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제는 약 한 30%밖에 없어요. 기성 안에.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도 내가 볼 때는 약 한 30% 정도예요. 그리고는 세제주의도 약 한 10%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기성이 같은 성결교지만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30%예요. 왜냐하면 이 기성이나 예성이 이분들의 신학이 웨슬리 신학이, 웨슬리 신학이, 이분들의 신학이 이 칼빈주의가 아니고 근데 웨슬리 신학이기 때문에 소위 웨슬리 신학이라는 감리교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려면 미국의 웨슬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교단, 이 성결교 교단 안에서 영적인 소위 신학자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웨슬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쪽 미국 쪽에 지금 웨슬리안들이 다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후천년주의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자기네 학교를 옛 선대들이 가졌던 그 신학 노선을 지금 이렇게 변경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결교단 중에 이 기성은 WCC에 들어가 있는 성결교 교단이거든요. 이 성결교가 WCC 때문에 기성과 예성이 갈라진 거예요.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듯이 성결교도 거의 비슷한 때에 기성과 예성이 갈라진 거예요. WCC 때문에. 그러니까 기성이 훨씬 진보인데 그 안에 후천년주의자들이 내가 볼 때 한 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기성. 많이 좀 변하고 있어요. 기성도. 자, 그 다음에 예성을 보면 예성은 성결신학교예요. 성결신학교. 여긴 좀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아주 강하게 믿는 그룹이에요.
약 한 70%가 지금도, 본래는 100% 그룹이에요. 이 그룹들이. 그 다음에 지금 무천년주의도 제가 볼 때 그 학자들 중에 약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주의도 내가 볼 때 한 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성은 많이 복음주의적인 건전한 교단이 아직도 거기에는 후천년주의를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단에 서지 못해요. 예성은. 자, 그 다음에 기하성이라고 아세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기하성이라고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쭉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세대학교죠. 한세대학교. 이 사람들은 본래는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미국 쪽에서는 이미 대부분이 역사적과 세대주의로 다 변해버렸어요. 이쪽 그룹들이. 그런데 그 안에도 무천년이 있어요. 자, 역사적이 우리나라 지금 순복음 이야기합니다. 약 한 30% 같아요. 그리고 무천년이 약 한 10% 같아요. 근데 세대주의가 약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교단이.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독립교단이 있어요. 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 독립교단들이 있는데, 이 독립교단들을 보면은 역사적이 약 한 40%고, 무천년이 한 30%고, 세제주의가 약 한 30% 같아요. 이 독립교단은 후천년주의를 반대하는 교단이에요. 후천년주의를. 자, 그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몇 마디 좀 할게요. 지금 이 데이터 잘 참고가 돼요? 이거 참고하세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초기에는, 초기라는 건 지금 100년 전 이야기예요. 초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그러한 미셔너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초대 우리나라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다 이 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까 데이터를 두신 대로 교단들이 이렇게 다 조금씩 후천년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무천년주의가 점점 이렇게 들어와서 변화된 모습을 제가 데이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초기에는 뭐였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첫째가 뭐냐면 복음주의 장로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주의 장로교단이 있는 거예요. 후천년주의 장로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주의라는 거는 세 병말론 사상이 서로 다르지만 그걸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보주의란 자유주의라는 것은 후천년주의. 이게 장로교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학설, 복음주의 학설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화평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분들은 다 나와 조금씩 종말론이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일곱 가지 깨달을지언정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일곱 가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분량이 다르다는 것, 은혜와 은사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음주의 종말론 안에 다 정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말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고. 영원히 공존할 존재들이라는 것. 종말론이 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곱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장차 낙원에 가서 창조 목적 파트너로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에 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종말론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고 자주 했어요. 그렇지만 후천년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한 2주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위해서. 왜냐? 트럼프가 당선되어야지만 예? 신세계 질서 그룹들이 조금 활동을 하겠지만 그 활동을 좀 멈추게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룹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황 목사님은 트럼프를 당선되기를 꼭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분 당선되면 좋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만큼 쓰시고는 또 이쪽 소위 말하는 신세계 질서 그룹 들을 또 한번 지켜서 더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굴 쓸까요? 펜슬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디자인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심플한 대답은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고 이 세력이 좀 약화되면서 언젠가는 무너지는 세력이지만 약화시키면서 우리를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어디 계신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복음주의 그룹들이 좀 득세를 했으면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산고신학에 의하면 득세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은 주님, 주님이 그래도 트럼프도 뭐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복음주의, 세대주의 그룹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뒤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께 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전 세계에 깔려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음주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트럼프가 되면은 좋겠죠? 우린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특히 진화론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날로 날로 우리에게 지혜를, 영분별력을 더 크게 하게 하시고 넓게 만드시고 깊게 만드시고 높게 만드셔서 이 세대에 혼돈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등불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이 복잡한 이 세상, 복잡한 기독교 개가
혼돈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무리들이 산소를 기다리는 어항 속의 물고기들처럼 주님의 산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이때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조그마한 무리지만 저희들이 이 산소를 공급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기쁨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이오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